이어서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동면의 자랑스러운 청년입니다. 일동면을 발전시키고 포천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고 나선 멋진 일동 청년입니다. 우리 전형석 차세대 지휘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일동의 청년 일꾼 전형석입니다. 문재인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평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은 많은 기회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정하며 무엇이 정의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로 청년들은 기회의 불평등에 세상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NH 공기업의 부패로 청렴해야 할 공익 시스템 공정은 무너졌습니다. 겉만 그럴싸한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동 선배 후배 주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든 시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뒤로한 채 몇몇 특검 비리 세력들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이 수익을 나눠가진 대장동 비리 기득권 폐해를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리와 불평등한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일동 주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도 반성도 사죄도 없이 사람의 기본 소양조차 상실한 이재명 후보로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는 우리의 암울한 삶을 희망의 나라, 국민의 나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의 나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과 극심한 기득권 폐해로부터 심판해야 합니다. 3월 9일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일동 주민 여러분, 오늘 3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 모두의 희망, 이 시대적 소명, 미래 세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을 꿈꾸는 세상,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제대로 만들 그 희망의 불빛, 윤석열을 3월 9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동 시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멋지죠? 우리 멋진 우리 일동 청년 전형석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